귀국인 상대로 한 130년 교회된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미국은 기독교를 기치로 세운 나라잖아요. 거기서 목사가 목회한다는 거는 거의 생명을 걸지 않으면 목회가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느 문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공격이 있고, 또 이 목회 자체가 비즈니스 개념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처음에 부목사로 한 10년을 이제 담임 목사님 섬기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담임 목사가 되게 하고 싶었어요. 목사님 지시를 받고, 또 잘못하면 책망받고, 또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하면 아주 잘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부목사 할 때가 상당히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책임감이 굉장히 적어요. 뭐 힘들면 담임 목사님한테 올리면 되니까. 그리고 적어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미 처치 멤버가 있고, 그 처치 멤버가 있는 중에 책임은 담임 목사님이 져주고,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비는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열심히 사역만 하면 좋았어요. 근데 1986년도에 미국 시애틀에서 그 당시 표현으로는 그랬어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안정을 얻으면 좀 안정된 데를 찾는 것이 시애틀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애틀로 이렇게 한국인들이 많이 와서 미국인 교회로 오니까 한국인 부목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트 시애틀 처치에 부목사를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서류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미그레이션 비자를 받았어요. 들어가자마자 영주권 받는 비자인데, 그 영주권 받는 비자는 순서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퍼스트는 아주 최대한 아주 그 예술인이나 유명인사일 때, 세컨일 때는 직계 가족일 때, 부모님이 자녀, 자녀가 부모님일 때, 서드는 의사나 이런 특별 직종일 때, 간호사나, 그리고 휩스가 형제인데 이건 쿼터제에서, 제가 시카고 가는 비행기 타다가 어떤 사람 보니까 언니 초청으로 들어가는데 18년 만에 영주권 비자를 받았대요. 근데 저는 그때 무슨 비자를 받았냐면 그냥 스페셜 이미그레인 비자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가려고 했던 그 교회가 네저린 처치였어요. 그 네저린 비숍이 저를 추천해 주니까 그런 특별 비자를 주더라고요. 근데 나를 다 수속해 준 그분이 50대인데 샤워하다가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어요. 난 그때 잘 몰랐는데 내가 가려는 자리가 경쟁이 심했던가 봐요. 이분이 숨을 거두니까 막 여기저기서, 저는 이제 어제 물리서 가시잖아요. 그 내절인하고 교리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에 대한 별의별 아주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서 나를 추천해 준 비숍이 한국 대사관에다가 연락을 해갖고 비자 리젝트하라고. 그래서 1년 반 수속을 하고 제 이삿짐은 시카고까지 갔다 오고 저희들은 가보지도 못했어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계기가 돼서 날 보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부목사 자리도 끝났으니까 교회를 개척해봐라, 그런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그 당시에는 마음에 상처도 많고 또 실망도 되고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랬는데, 날 보고 개척을 하라고 그러는데 제 짐이 시카고까지 갔다 오는데 가는데 그 당시 600만 원, 300만 원, 오는데 300만 원, 별로 돈도 없는 사람이 돈만 이래저래 한 1,000만 원 날렸으니까 이제 오갈 데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그게 이제 늦 여름에 보냈는데 겨울이 돼도 짐이 안 오는 거예요. 겨울옷 다 보냈는데 옷도 없지요. 갈 집도 없지요. 제 가족들은 처갓집에 가 있지요. 저는 기도실에서 살지요. 그렇게 눈물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는데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에서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가 될 수 있는 공간이 좀 준비돼야 하거든요. 이제 대개 한국에서는 그 교단에서 교회로서 예배가 시작될 때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는 교회로 인정을 안 해줘요. 상가라든지 이렇게 교회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적인 공간이 형성이 돼줘야, 그리고 공식적으로 처치 멤버가 한 30명 정도는 돼줘야 교단에서 이제 오프닝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되게 공식적인데, 교인은 좀 적더라도 공간이 형성이 되면은 예배를 드려줘요. 근데 그 공간 형성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공간을 찾아다니는데 뭐만 하냐면 어디가 목회하기가 좋은지, 어디에서 목회하면 목회가 좀 잘 될지 이런 걸 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뭐만 봤냐면 제일 싼데 보증금이 제일 싸고 돈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월세가 제일 싼데 거기를 찾다가 지하실을 찾았어요. 근데 그 당시도 보통 보증금이 한 2천만 원 정도는 줘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하실 습기가 눅눅하고 그리고 아주 냄새나고 모기가 많은 공간인데 700에 15만 원짜리 공간을 하나 확보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후배들이 교회를 개척한다면 너무 황당하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해줘요. 왜냐하면 이 레스토랑 식당 하나를 낸다면 이제 어떤 그 음식 품평하는 사람이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서 말하는 걸 들었는데, 음식점을 낼 때 음식점을 딱 오픈을 했는데 3개월이면 대부분 승패가 난다는 거예요. 3개월이면. 왜냐하면 3개월 동안 손님을 끌어들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적어도 두 달 후부터는 수익이 창출이 돼줘야, 그러니까 인건비도 줄 수 있고 관리비도 하고 재료비도 사니까 된다는 거예요. 3개월 이상 누적이 안 되면은 웬만한 자금 있는 사람은 버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3개월 내에 대박은 아니라도 정상 운영이 돼줘야 이게 식당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상 운영을 돼줘야 이제 적어도 음식 재료비, 건물 관리비, 그리고 직원 인건비, 그리고 자기도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 이게 나와줘야 식당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이게 손님이 안 온다? 이건 그러면 거의 이제 운영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식당 비즈니스하고 생각할 때 목회를 생각해 보세요. 목회할 때 내가 전도를 해서 교인들을 이렇게 10명을 초청해 와서 예배를 드린다. 교인들이 오자마자 헌금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의 처치 멤버로 등록을 하고,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헌금을 적어도 11조 교인은 좀 돼야 하거든요. 11조 드리는 사람이 이게 다른 데서 전혀 믿음 생활 안 했던 사람이 교회 와서 11조를 드리려면 빨리 믿음이 자라야 한 1년 걸립니다. 빨리 믿음이 자라야. 그렇지 않으면 2년, 3년 가도 11조 안 드리는 사람은 안 드립니다. 이게 신앙 훈련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 우리 교회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왔는데 저쪽에서 11조 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 오면은 덥석 11조 안 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 교회가 내가 계속 다닐 수 있는 교회인지, 목사가 신뢰가 되는지, 교회가 신뢰가 될 때 11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교회가 이게 미리 그 교회를 형성할 때 처치 멤버가 한 30, 40명 정도 어떻게 후원하고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모를까
이거 보통은 개척하면 3년, 어떤 때는 6년, 7년까지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 3년 만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급여를 좀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듯이 뭘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있으면 아껴 먹고 이런 형태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워낙 없이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대부분에 그렇습니다. 교회 개척을 할 때. 그래도 선교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선교는 이제 교회 개척하는 분들도 후원자가 나올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인맥을 통해서 선교는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단체 선교단체들 얘기를 보면은 선교단체 얘기를 들어보면 그 선교사로 나갈 때 선교사가 자기 선교자금 후원금을 이렇게 모금이 되지 않으면 단체사에 파송을 안 해주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기본 자금이 모금을 해줘야 가서 네가 선교할 수 있는 거 선교 단체가 그렇게 그 많은 사람을 지원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자금을 모금을 해야 그래야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교 현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도 쉽진 않지요. 그래도 일단은 후원금이 있고 또 그런 후원금을 갖고 그 문화가 다른 땅에서 사역한다는 게내 문화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건 맞는데 일단 경제적으로 그런 뒷받침이 되니까 그것 갖고 사역의 어떤 힘이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내 문화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거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고 또 선교지에 가면 타문화에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지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이런 사역자들하고 한국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하고 이런 비교를 조금 해보니까 그 사역에 본질이 좀 비슷하다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발견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한 선교사님을 방문할 일이 있었고 그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현지인들에게 언어가 익숙해지고 문화가 익숙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현지 목사님에게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걸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이 생기냐고 이렇게 현지 목사님이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뭘 했냐면 그럼 나하고 같이 전도를 나가보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거기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면 나를 좀 태워주세요 하고 길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은 그걸 잘 하지도 않고 해도 이제 여러 가지 보험 문제가 있어서 잘안 태워주잖아요. 거기는 이제 정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좀 태워줘요. 그 태워주는데 고르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차를 가지고 가면서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태운 거예요. 그 현지 목사님 보고 전도를 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부터 쭉 정리하는데 얘기가 굉장히 긴 거예요.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한 방법이지요. 다시 이제 그분이 한 다음에 선교사님이 다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전했냐면 이제 현지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이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사님이 이제 운전하면서 보겠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딱 타면서 우리 한국에 사는 사형리를 강조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당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뜻밖에도 운전하는 사람이 눈물을 흥껑 흘릴 만큼 깜짝 놀란 거예요. 아멘. 믿겠습니다. 나를 따라서 영접기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접기도 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습니다. 내 죄사함 믿은 걸 믿습니다. 난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옆 사람이 그 얘기를 울먹울먹해서 따라하는 거예요. 현지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전해도 되냐고. 이게 복음 아니냐고. 이게 복음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렇게 전도만을 위해서 같이 쭉 갔는데 그날 13명이 영접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음에 집중해서 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복음 사역은 복지를 통해서 요양원을 한다든지 어린이집을 한다든지 학교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사역의 복음 사역이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복음의 열매 맺는데 상당히 좀 오래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목사로 4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이제 많은 친구, 선후배 목사들을 보잖아요. 특징이 이런 거예요. 장애인 시설을 한다, 노인 요양 시설을 한다, 또 어린이집을 한다, 또 학교를 한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항상 마음의 갈등인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경제적으로는 안정이 돼 있는데 뭐가 안 되냐면 영적인 갈급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본인도 갈급하고 열매에 대한 갈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외부 활동을 잘 안 하고 오직 예수님 복음만 갖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자주 만나지 않았던 선배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또 교회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거기 새벽 기도가 있어서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한 15분 정도 되는데 거기 걸어가서 새벽 기도를 마쳤더니 아침 식사 같이 하자고 그래서 거기서 아침 식사까지 하면서 쭉 얘기를 들었더니 이제 여기 와서는 처음 만난 분인데 여기서 35년을 목회했대요. 예배당도 짓고 그분 표현으로 그래요. 이 지역에서 아주 제주도 지역에서는 교회가 아주 큰 교회는 아니고 한 중형교회 정도 되는 그런 교회인데 이 지역에서 큰 교회보다도 오히려 실질적인 시청회나 경찰서에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데 그분의 특징을 보니까 그거예요. 여기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위해서 성경을 붙잡고 씨름한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또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복음의 사역을 한 거예요.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전도하고 섬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선교지에서도 여러 가지 전략도 말씀하시고 또 인성도 자기 관리도 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핵심 포인트는 이 복음에 집중해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역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힘이라는 거예요. 저도 현지인들에게 서툰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감동적으로 정말 영접하는 사람, 서툰 말에도 영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국인이 좋아서 흉내내고 그냥 영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국인이 좋아서 나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기도하라면 따라도 하고. 제가 조금 회의가 됐어요. 그래서 현지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의미가 있냐? 이렇게 영접하는 게 의미가 있냐? 그랬더니 현지 선생님이 이런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자기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에게 얘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왔어요.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그거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땅에서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택시 기사가 대놓고 크리스찬인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택시기사예요. 그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기사한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선교사 공동체인데 당신이 와서 선교사 공동체인데 당신이 와서 우리에게 예수 믿게 된 얘기를 해줄 수 있냐? 해주겠다고. 그래서 선교사님들 미팅이 있을 때 공동체 미팅이 있을 때 이분을 초청을 한 거예요. 이분의 스토리가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한 사람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은 했는데 교회도 없고 신앙도 지도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때 영접할 때는 뭔지 모르게 기쁘고 감동이 돼서 영접을 했는데 그 다음 신앙생활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부부싸움이 간간이 있잖아요. 싸움이 격화되면 아내가 집을 나가는 거예요. 어디 갔나 보니까 아내가 친정에 가 있는 거예요. 한 일주일 있다가 마음이 풀리면 돌아와요. 일주일 있다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싸우다가 집 나가면 친정에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아주 격한 싸움을 하고 아내가 나갔어요. 한 일주일 됐는데도 안 와요. 기다렸는데 2주 됐는데 여전히 안 와요. 그래서 처갓집에 전화를 했어요. 아내 거기 있냐고. 그때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 형제가 바짝 긴장해갖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행발봉에 신고를 하고 찾은 거예요. 경찰이 이 형제 집 다 샅샅이 수색하다가 형제 집에 사용하지 않는 창고에서 부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한 1개월 이상 지나가서 아내의 시신을 쥐가 너무 훼손을 해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된 거예요. 경찰이 조사하다가 그 나라 치안 시스템이 조금 무리한 게 있으니까 이 형제에게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고 전속 살해범으로 20년형을 받고 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아내도 죽었어요. 젊은 날에 20년 동안 옥살이 하면 인생 끝난 거잖아요. 그때 형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주님 나를 이런 데서도 구원해 줄 수가 있으세요? 주님 나를 이런 데서도 구원해 줄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서 주님께 그렇게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렵게 어렵게 옥중에서 성경을 구해갖고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도관이 자기를 부르더니 무죄로 석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지요.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결과가 이런 거예요. 아내가 죽을 때 유서를 썼어요. 그 유서 내용이 남편 살해가 아니에요. 그 경찰이 무리한 수사한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죄가 된 거예요. 이 형제는 그때 예수님의 기도 응답하시는 은혜를 알게 됐고 그게 믿음이 된 거고 신실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이분이 선교사님을 이렇게 얼떨결에 한번 예수님 영접한 것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얼떨결에 영접한 것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저는 이거를 목회하면서도 수없이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전도했는데 안 와요.
안 와요. 그렇게 베풀었는데 안 와요. 그런데 어떤 때는 3년 후에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10년 후에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죽을 때가 돼서 날 보고 기도해 달라고. 한 번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술 먹고 그렇게 아주 거칠게 살던 분이, 예수 전도해도 믿지도 않던 사람인데 그 가족이 그분이 세상 떠난다고 날 보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괘씸해서. 그런데 병실에 갔더니 마지막 임종 전이에요. 임종 전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찬송을 하나 불렀더니 이 힘이 빠져서 병원 침대를 약간 비스듬히 세워놨는데 자꾸 내 손을 끌고 가요. 마지막 임종 전에 있는 분이. 그래서 내가 손을 끌고 갈 길에 어디로 왔더니 내 손을 당신의 머리로 끌고 올라가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간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니 이 영혼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아멘. 그리고 숨이 멎어요. 아, 제가 너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도 옆에서 회개한, 예수님 옆에서 회개한 강도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 가족 누구도 그 사람 예수 믿을 거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 그 주여, 그리고 기도했는데 아멘, 그리고 숨을 멎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잘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씨를 뿌리고 거름을 두지만은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너무 힘든 게 사역자라는 거예요. 비즈니스처럼 뭐를 투자를 하면 그걸 이렇게 거두면 되잖아요. 좀 1개월, 2개월, 3개월, 조금 길어도 한 6개월이면 조금 뭐가 오잖아요. 아니면 업종을 바꾸든지. 그런데 이거는 이거 언제 될지 몰라요. 우리 선교 역사도 7년 동안 선교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 못한 역사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지칠 수 있고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지칠 수 있는 게 현장의 현실인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성회인데 순복음교회는 다른 교단에 비해서 후발주자예요.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 갑자기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존 교회에서 이상하다고 내쫓았어요. 그 중에 조금 지혜로운 분이 그분들을 소집을 해서 기도회를 하게 되었고 그게 우리 교단의 시작이에요. 장로교는 칼뱅이, 그리고 감리교는 웨슬레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단은 시작한 사람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한국에 들어온 거는 지금 1953년도에 처음 오순절 교회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교단의 역사가 한국에서도 60, 7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국에서 조용기 목사님의 영향이 크지만은 그래도 괄목하게 지금 우리 그 교단이 좀 여러 가지 나누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하나로 다 통틀어서 말하면 한 다섯 손가락에 들 만큼 교회가 굉장히 힘이 있어요. 우리 그 1997년도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왔을 때 외국인을 이렇게 섬기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언어가 안 되고 외국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몰라서 대부분이 실패했어요. 근데 문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어가 있고 주님이 주신 감각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했어요. 역파송이라고. 이게 요즘에는 상당히
디아스포라들을 역파송한다는 게 상당히 많이 알려졌고 검색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문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제가 목사 친구들에게 이거 말이야 위디라는 단체가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을 훈련을 해서 역파송을 한대. 그러면 역파송이 뭐야? 우리가 가면 가지. 이런 형태로 할 만큼 역파송에 대한 공감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안 됐었어요. 역파송에 대한. 근데 그거 갖고 굉장히 씨름하면서 문 목사님도 한국 목회도 힘들지만은 외국인 근로자들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정말 힘드셨어요. 왜냐하면 5일 동안 일하게 하고 그리고 토요일 주일을 불러다가 신학교를 해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중에 이제 아프리카에도 동남아시아에도 역파송돼서 목회하는데 그중에 이제 한 교회가 아프리카 가나에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우리가 지금 곧 교회 세우는데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가봤어요. 근데 가봤더니 아프리카 그 제가 가본 지역에는 순복음 교회가 거의 대세일 만큼 대사는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인도에도 나갈랜드 지역에 하잖아요. 나갈랜드 지역에 갔는데 가기 위해서 캘커타에서 하루를 머무는데 거기서 주일을 지키게 되었어요. 그 주일 예배를 어디서 드리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교사님이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지 한참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가봤더니 거기 이제 힌디가 워낙 거세서 그런지 입구가 좁아요. 쫄깃하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교인이 제 생각에는 한 2천 명은 모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뜨거워요. 제가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엉엉 울었어요. 이렇게 힌디의 세력이 강한데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냐. 근데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못 걸었더라고요. 하도 저항이 심해서. 근데 교회에다가 하나를 써붙였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회의 심벌이 H예요. 그 문 앞에다가 H를 했더라고요. 네팔도 카트만두에도 무슨 일로 가봤더니 거기 힌디의 보수가 카트만두잖아요. 거기에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를 가봤더니 그 교회도 H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우리 교단을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비즈니스 감각으로 이거 갖고 해서는 이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 갖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냐면 약간 정상에서 좀 맛이 가야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이 다 정신이 좀 나갔습니다. 여러분 제정신 아니죠? 제정신이면 이걸 못해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언제 정신이 나갔냐면 21살 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때 열일을 제쳐놓고 내가 예수만을 위해 살겠다고. 내가 그때 성령을 안 받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스가랴가 그 시대에 볼 때 아무리 봐도 성전 재건할 수 없어요. 근데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그런데 뭐로? 오직 성령으로 된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뭘 봐도 안 돼요. 근데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에 미치는 사람의 특징의 하나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고는 맨정신으로 비즈니스 감각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원리와 이치로 이거 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도 성령에 사로잡히도록 힘써야 되고 그리고 계속 마지막까지 성령의 끈을 놓치면은 이게 변질될 우려가 많은 게 이 선교 목회 사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도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같이 오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근데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만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도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 문화에서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은 열방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그러니까 우리 전략도 세우고 회의도 하고 서로 소개도 하고 다 하고 같이 서로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다 해야 되지만은 각자가 이 일을 이겨내는 데는 오직 성령으로 권능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다는 말을 저는 술을 자꾸 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읽다가 이런 감정을 해요. 술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게 있으면은 세상이 너무 재밌으면은 세상의 원리에 빠져가면 선교도 목회도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쪽 원리가 아닌 성령의 원리에 빠져야 돼요. 이렇게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의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이게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에 몇 명씩 꼭 데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은 데려오는데 자기가 데려온 사람을 그 사람이 내쫓아요. 그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려오는 사람은 성격이 과격해요. 안 온다는 사람 따라와 내 말 들어 데리고 와요. 그러면 데려오면은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하냐면 살살 달래고 사랑하고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 먹이듯 믿음을 기르는 보듬어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초신자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려면 가. 그런데 쫓아버려요. 그게 성격적인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전도해 오면은 저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다른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빨리 저 사람 돌볼 사람을 붙여줄까. 딴 사람으로 붙여줘야 되니까. 그런데 너무 인품이 좋은 사람은 전도를 잘 못해요. 이렇게 저렇게 재다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서로의 성품적인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성령 받은 사람은 성질이 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성령 받은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변화시켜 주세요.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고 진짜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렇게 하는 게 열매는 사과가 열매 맺을 때 내가 사과 열매 맺어야지 그렇게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사과나무는 그냥 영양분만 충분히 흡수하면 사과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배나무는 영양분만 충분하면 배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증인이 될 때 베드로처럼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 맺으면 우리도 다듬어지는데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역사에 기름 부음 받아서 도저히 세상적인 논리로 계산이 안 되지만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날 보고 빨리 끝나라는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드 선교에
게더링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이도성 교회가 이렇게 20년 넘게 큰 일을 해왔는데 이제 우리 함께 네트워크가 된 우이디 멤버들이 전 세계적으로 참석하지 못한 모든 분들도 잘 네트워크가 잘 되고 서로가 협력이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증인이 되고 성령의 열매 맺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기름 부음 받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